전 버스 탑승했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에 갑니다. 가서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애들 강아지 호텔에 맡기고 지금 짐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앉았는데 진짜 너무 힘듭니다. 어제 잠을 좀 잘 못 자가지고 저는 이제 꿀잠 자도록 할게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간 후 휴게소에 도착해서 첫 끼니를 핫바로 때웁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게 많을 거란 생각에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엄청난 민족 대이동에 시간이 늦어져 어쩔 수가 없네요. 강아지 호텔에서 애들 사진을 보내주셔서 확인을 하고 뉴스를 보니 이날 4시에서 5시에 정체가 절정이라고 떴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 때였습니다. 핸드폰도 노트북도 배터리가 다 돼서 제목만 익숙하던 동물의 세계를 난생 처음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래도 7시간 만에 무사히 도착을 했답니다. 저희 아빠가 술 담그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집 술입니다.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등산하면서 뭐 이렇게 약재 같은 거를 캐러 약간 신만이처럼 어느 산에 뭐가 좋다더라 그런 거에 약간 취미가 있으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담가 놓으셨고 여기는 다 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효소 같은 것들이고 여기에 또 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빠한테 다 이거 누가 마시냐고 했더니 나중에 사위 오면 사위가 마신다고. 근데 얼마 전에 결혼한 제 동생의 남자친구 이제 남편이죠. 그분은 술을 못 드신다고 합니다. 아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효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효소가 있고요. 끝이 없네요.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호주에서 교환학생할 때 사왔던 건데 다음 날은 집에 있기 조금 답답해서 비가 오는데도 동생이랑 같이 카페에 갔습니다. 이곳은 광주 운천저수지 쪽에 있는 카페입니다. 원래 허니브레드, 허니브레드 느끼한 거잖아. 근데 양이 너무 작다.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아? 순둥아, 순둥이 잘 잤어? 설기, 설기, 새가 줘. 설기, 설기 앉아. 오구 잘했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너 뭐하니? 간식 사가지고 바다에 가는 길입니다. 이런 거 살까? 아, 이런 거 뻥튀기 살까? 인사해.
아까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막 베개 자국이 아직도 안 없어졌는데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얼굴을 들이맵니다. 아직 배가 안 꺼졌는데 저녁에 또 뭐 먹을까 이렇게 다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추석의 묘미. 아직도 배부르다. 바다 냄새도 좋고 날씨도 적당히 시원해가지고 진짜 좋아요. 다들 공항으로 오세요. 공항으로 오세요. 그 등량도는 어디 있어? 등량도 여기 저쪽으로 와. 저쪽으로. 아 그래? 이리 와. 숲속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 바다에. 그러네. 여기만 딱 찍으면 완전 제주도 같다. 그치? 역시 해질녘에 오길 잘했다. 그냥 낮에 오면 그냥 헌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것들이 낮에는 없어졌어? 하늘이 예쁘지가 않다. 연휴의 마지막 날 한글날입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디오가 겹쳤어. 연휴 동안 너무 푹 쉬어가지고 오늘 공부를 좀 할까 했는데 근데 남자친구도 보고 싶고 해서 남자친구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가볼까요? 살이 되게 많이 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눌러볼까? 연휴 동안 계속 이제 펑퍼짐한 치마 입고 다니고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아이고 위험해요 자전거 부대. 배가 부른 채로 자고 저 근데 밤에 먹고 자면 아침은 원래 잘 안 먹거든요. 일단 밥을 먹으라고 깨우세요. 나 안 먹을래. 무슨 소리냐고. 밥은 꼭 끼니를 다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 많이 사육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지를 딱 입었는데 와 진짜 뻥안 치고 한 1.2배 정도는 다리가 두꺼워졌어요. 진짜 살이 붙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좀 관리를 해야겠어요. 급진 급바. 급히 찐 살은 급하게 빼자. 급진 급배. 지금 여기는 강변북로입니다. 제가 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타는 도로. 아 여기 내가 제일 헷갈리는데
다음 발표를 대해주십시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행히 뒤에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 하이패스 카드를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뭔가 오늘 무사히 도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맞았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아니다. 어쩐지 한 번에 도착한다 했어. 으이씨.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와, 정말 좋죠? 제 구독자님들 중에 저기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막 이거 보시면서 막 네, 지금 쉬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또 일하는 느낌이야 뭐 이러시겠다. 이렇게 세트네. 그렇게 해서 42,600원이야? 근데 너무 많지 않아, 이거는? 이거 단데? 그치, 좀 많지. 우리 간단히 먹자. 눌렀어? 응. 나 그 소도 안 먹을 거야.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헤비해. 혹시 숨을 네네. 네. 저희 달짝가 숯불갈비 덮밥 하나랑요. 네. 그다음에 토끼전 크림 카레 우동. 네. 네, 이거 두 개랑 그다음에 토끼전 고로케 주시고요. 한 조각만. 한 조각만 드릴까요? 네, 한 조각만 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 스보로 토끼밥.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음료는? 그리고 저는 클라우드 맥주 하나. 아, 물 마시고. 네, 그거 하나 마실래? 네. 먹어보세요. 여보가 파워블럭을 한 걸 알아야 돼. 아, 무서워. 제 남자친구는 늦게 나와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주문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설마 내 말대로 진짜 달달한 크림 아니야? 아, 설마. 그럴 수도 있어. 되게 신기한 비주얼이다, 그치? 어, 신기해. 진짜 생크림이 들어간 거네? 뜨거워. 진짜 달달한 크림이야? 아니야? 다른데 되게 부드러워. 집에서도 내가 만들 수 있는 맛이기 때문에 화가 나. 근데 한 번도 나한테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만들어 달라고 안 했잖아. 만들어 줘? 아니야. 알겠어, 이제 그만 찍어. 거기 너무 좁지 않아? 거기 하고 싶어? 아니, 저기 좀 밝은데. 어디? 여기? 들어가세요. 먹을 건데? 원피스? 응. 여기 되게 좋다. 그치? 응. 조용하네. 한 시간만 공부할 거면 여기 오면 좋다. 그치? 그치. 벌써 83권이야? 나 어디까지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빨리 공부해.